안녕하세요, 공구플러스입니다. 오늘은 한도 저소음 인버터 발전기 HD2000ISW 시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엔진오일 커버를 탈거합니다. 오일 뚜껑을 탈거 후에 HD2000ISW 안에 들어있는 오일 깔때기, 오일 파이프, 오일 플러그를 결합 후 체결해 줍니다. 엔진오일은 휘발유 엔진오일, 가솔린 엔진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엔진오일을 주입하겠습니다. 엔진오일이 주입이 다 되었으면 오일 플러그를 해체 후 오일 뚜껑을 결합합니다. 꽂으실 때는 약간 비스듬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에 마모가 안 되도록 유의하십시오. 상단에 있는 연료 캡을 제거 후 안에 있는 빨간 선까지 휘발유를 채워주시면 됩니다. 휘발유를 빨간선까지 다 넣으셨으면 연료캡을 닫습니다. 휘발유와 엔진오일이 다 주입이 되었으니 이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료캡 상단에 있는 오일캡에 오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ON으로 돌려줍니다. 발전기 스위치를 보시면 오프, 온, 초크가 있는데 초크 부분으로 돌려줍니다. 스위치를 초크 부분으로 돌려주신 후 리코일 스타터 레버를 당겨줍니다. 시동이 걸리면 온도 스위치를 돌려줍니다. 엔진이 가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시동을 걸 때는 스위치를 ON으로 돌려주신 후 리코일 스타터를 레버를 당겨주시면 됩니다.